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제가 장비 제작이죠. 장비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무한의 수리검을 4개 구매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5억 4천 정도 판매되고 있고요. 이거를 왜 구매했는가? 바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파는 건데요. 4억에 구매했지요. 어딨습니까? 그럼 매수죠. 4, 4, 6, 2, 1, 3, 5, 7. 오케이. 아, 구매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베어지는데 이걸로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군요. 아, 저는 마법의 가루 초록을 사와야 되는데요. 네네. 마법의 가루 초록. 한 60개 사면 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네네. 이걸로 장비 제작으로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지요. 제작 비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다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면 구하는 것이지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확률 100%. 그렇죠, 그렇죠. 자, 무한의 수리검 나왔지요. 그럼 세 개를 만듭니다. 그럼 얼마 벌었습니까? 자, 저희의 판매 가격은 5억 3천만 원이죠. 4억으로 샀고 재료비가 거의 1천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5억 4 전에 팔면 되겠지요? 아, 그렇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좋은 거를 이제 레시피만 잘 찾으면은 거의 하나당 1억 이상씩 벌어가지고 3억 이상을 순식간에 벌었죠. 자, 레시피를 잘 사면 된다는 건데, 예시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올마이티링 이런 거 많이 제작하지요. 올마이티링 제작해서 2천만 원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재료가 뭔지 모르니까는 아시죠?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한의 수리검 레시피로 3억 이상의 이윤을 챙겼다.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레시피 싼 거를 잘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